할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다.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했던 주장이죠. 누군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냥 모여든 거니 인파 관리의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다. 이 말에 비판이 쏟아지자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할로윈도 법적으로는 매뉴얼 없이 맞게 됐습니다. 신진 기자입니다. 가파른 계단엔 인파가 가득합니다. 금요일 밤 드론쇼를 하는 한강공원 쪽 지하철 입구입니다. 자, 우측통행 하겠습니다. 자, 앞질이 안 됩니다. 사람이 너무 몰렸다 싶은지 안전요원들은 경광봉을 들어보이며 진입을 막습니다. 공원으로 향하는 굴다리 안, 중간을 나눠 한 방향으로 다니도록 해뒀습니다. 짧은 시간 좁은 공간으로 1만 명이 몰렸지만 질서가 유지됩니다. 미리 세워두고 점검한 안전관리 계획 덕이 큽니다. 행사 주최자는 요원 배치 등 안전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. 하지만 1년 전 이태원 할로윈 축제, 주최자가 없었고 무방비로 치러졌습니다. 참사 직후 정부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서울시는 올해 5월 배포하겠다던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. 행정안전부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 했지만 그대로입니다.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.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. 인파 밀집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상임위 통과도 못했습니다. 참사 직후 법안을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. 그런 뒤 1년, 국회는 이태원 특별법 등을 놓고 다투는 데 골몰했습니다. 아, 이제 그만하세요. 이만희 간사님.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매뉴얼을 만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. JTBC 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